이번에는 150유로가 벌금이 부과가 돼요. 150유로면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엄청나죠. 마스크 한번 안 썼다가 이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독일에서는 일단 쉽게 이제 사람들을 사귀려면 네, 안녕하세요. 유로킨입니다. 오늘은 8월 26일이고요. 오늘 제가 영상 보여드릴 내용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저희 아들 친구 엄마들과 같이 김밥을 라이브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엄마들과 그동안 우정을 쌓아갔는지, 그리고 여기 초등학생들은 아이랑 엄마랑 어떻게 친구들과 노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어저께 뉴스에서 나온 마스크에 관한 내용인데요. 초창기 때 저희가 막저 가족 우리 신랑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제가 막그 마스크 소용없다고 이렇게 막아 진짜 억울하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지금 독일 상황은 어떠냐?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써야 하는데 안 썼다. 이럴 경우에는, 노드라인베스트파인 경우에는, 어저께, 그 교통부에서 발표한 게요, 그니까, 1시간 만에 176명이 적발됐는데, 마스크 안쓴 사람. 네, 그 사람들한테는 150유로가 벌금이 부과가 돼요. 150유로면,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인데 엄청나죠. 마스크 한번 안 썼다가 이렇게 심한 돈을 내야, 많은 돈을 내야 해요. 근데 또, 바이에른의 주유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갖고 마스크를 안 썼을 경우에 처음에 적발되면 2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3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걸렸을 때는 500유로. 네, 그러면은 7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리고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자가격리를 안 지켜서 적발됐을 때, 네, 이때는 2,000유로의 벌금을 물겠다고 합니다. 2,000유로면요, 우리나라 1대 1일 경우에 200만 원인데 지금 1.4 정도 되니까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가격리 안 지키면 뭐 엄청난 돈이 나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 예전에는 소용없다고 이러더니 지금은 뭐 마스크 안 쓰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금을 엄청나게 많이 물리는, 네, 이렇게 격세지감 있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마스크 중요성이 점점 더 그러면 부각되고 오늘 있고요. 본격적인 영상, 어떻게 제가 독일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일은 이렇게 아기가 어렸을 때참 야외 활동을 많이 해요. 놀러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소풍도 많이 가고, 공원에, 산에, 무슨 오, 신기하다. 파한슈타만, 사빈의 아네테, 하이케는 세명다이 친구들은 일을 하는 워킹맘이에요. 워킹맘인데, 독일은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보통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한 6시나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러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을 시작해서 오후에 1시, 2시 되면 일이 딱 끝나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저도 놀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부지런한데 독일 사람도 정말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가정에 조금 그냥 생활비 조금 보태 쓰는 거에다가 또 이렇게 늘어지지 않고 집에서, 그래서 정말 액티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이세 친구들 일할 때, 다. 그 엄마가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일을 했는데 프리랜서라서 시간이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될 때는, 제가 시간이 될 때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빈의 아이가 킴보예요. 이 친구인데 제가 얘를 데리고 우리 아이랑 같이 놀러를 가요. 수영장이든 뭐 숲속이든 공원이든 아니면 동물원이든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요. 놀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사빈이가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빈이가 우리 존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또막 재밌게 놀아줘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이렇게 서로서로 거의 품앗이처럼 이렇게 애들 돌봐주는 거. 그러니까
my shirt in line. Johnny! Johnny, come on, that's right. Habt ihr Salto geübt? Nein, haben wir nicht geübt. Und einfach so gemacht, denn? Okay. Hey, ich hab's gelernt. Es ist schwer. Komm, ich geh jetzt. Ich hab eine große Lösung. Ich kann ja A가 하나예요. 사비네도 하나고 하이켄의 그 필릭스도 하나예요. A가. 그래서 A가 하나인 집은 특히 혼자 좀 놀면 뭐 부모하고 놀아도 재밌지만 그래도 그 같은 나이 또래 그걸 다 이렇게 다 경험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려면 아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정말 재밌어요. 그럼 부모도 힘이 들어요. 친애들끼리 알아서 놀으니까.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거 놀아달라 소리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재밌게 막 얘기하면서 놀아요. 뛰고 막 장난치고도 놀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을 정말 이렇게 풍부하게 보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같이 지냈던 그래가지고 같이 막 그 추억이 너무 많아서 사진도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저한테는 꼭 이렇게 독일에서의 고향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사 와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이거 하는데 올래 이러면 얼른 오고 애들도 이렇게 같이 가끔 놀고 해서 아. 정말 저는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예, 일단은 독일에서는 친구를 사귀려면 예, 애가 있으면 금방 집으로 초대를 애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을 가봤는데 집에 이렇게 와서 놀고 막 이런 거는 좀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애들을 집에서 오늘은 니네 집에 약속, 나 오늘 너 집에 가서 놀까? 그러면 그 집에 그냥 부모가 데려다 줘요. 그럼 그 집에서 놀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집에서 놀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그래서 애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애를 데려다 주고, 그 집 엄마랑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친해지고요. 굉장히 이렇게 약속이 많아요. 친구들이랑. 이게 언제까지 되냐 하면은, 뭐 거의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노는데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면 휴가 갈 때도 저희는 이렇게 친구를 데려간 적이 많아요. 그들끼리 잘 알면 믿음이 가잖아요. 아, 얘는 내가 이 집에다 애를 방학 동안에 뭐 한 2주 여행을 보내도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집집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구랑 매일 같이 놀 수 있으면 정서상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친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 어제는 무슨 얘기하다가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자살률이 독일에도 많다고 자살률이 독일에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이랬더니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줬어 수업 시간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프레시온 그러니까 그 뭐지? 또 생각이 안 나네. 디프레시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래서 많다고 제가, 그래서 참 친구랑 가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친구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식 그동안
열심히 키워놨더니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아직 이 나이 때가 친구의 한참, 예, 중요성을 많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참 잘 놀고 하는데,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일단, 쉽게 이제 사람들을 사귀려면은 아이가 있으면 쉽게 사귈 수 있고요. 일단,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무도 누가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안 한다. 이러면, 자기 아들이 저쪽 누구 애하고 잘 논다 이러면, 일단 그 집 애를 일단 먼저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하세요. 먼저 초대를 하면 그 집에서도 초대를 해주게 돼 있어요. 뭐 안 할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드문 현상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초대를 해줘요. 집에 아이들끼리 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먼저 초대하세요. 그냥 우리 아이가 니네 집 아이와 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집 올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그렇다고 좋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를 하시면 되고 애가 없는 가정일 경우에는 그 애완견이 있으면 돼요. 애완견. 그래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가면서 이제 또 산책 애완견 데리고 산책 나온 엄마들 부모들 이렇게 다니면서 막 개들끼리 가서 먼저 인사를 해요. 이렇게 산책 나가다 보면 개들끼리 가서 막 이렇게 냄새 맡고 막 이럴 때 이제 또 그 개들 주인들끼리 또 이렇게 몇만 대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완견이 있으면 또 좋아요. 아무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개도 없고 아이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스포츠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독일 사람들이 뭐 자기 속내도 안 터놓고 뭐 이런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클럽에 가보니까 뭐 다 얘기해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집안 얘기, 친구 얘기, 남편 얘기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클럽에 가입을 해서 꾸준하게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시간대에 가야지 또 같은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루는 아침에 갔다 하루는 점심 때 갔다 하루는 저녁 때 갔다 이렇게가 다니면 그 사람들이 다 틀려요. 아침에 오면 대부분 아침에 오는 사람은 항상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는 사람은 항상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는 사람은 항상 저녁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스포츠 클럽을 계속 꾸준히 다니시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같이 스포츠 하면서 즐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독일에서 친구를 빨리 사귈 수 있는가 그리고 독일에서의 약간 맛보는 시기지만 어떻게 아이들이 노는가 네 잠깐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엄마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더 좋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